잇몸약으로 좀 잇몸이 좀 좋아질 수 없느냐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네. 제 이론은 비관적입니다. 아. 고마우시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동환 TV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미니시 치과병원의 최진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그 저희 출연하시고 나서 이제 섬세한 의사로 네. 많이들 알고 계신데 오늘도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릴 거고요. 오늘 저희 가져온 주제가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잇몸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네. 이것이 뭐 병원 가서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전에 집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뭐 칫솔질의 칫솔질 너무너무 중요한데 네. 그거와 함께 네. 또 잇몸 건강에 중요한 영양제들이 있잖아요. 예. 네, 뭐 그런 문의도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치료와 별개로 네. 잇몸 영양제 같은 거 또는 잇몸약이라고 환자분들은 얘기하시는데 그 잇몸약으로 좀 잇몸이 좀 좋아질 수 없느냐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네. 제 이론은 비관적입니다. 아, 그래요? 환자분들께도 낙관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물론 간혹 이렇게 집중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 회복 단계 네. 네. 일시적으로 좀 드시기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건강한 상태에서 잇몸약을 예방적으로 또는 잇몸 영양제를 예방적으로 드시는 것은 권장하는데 네. 절대 물리적인 치료가 없이 그 약 단독으로 또는 영양제 단독으로 네. 뭔가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럼 그런 영양제들이 잇몸 질환에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잇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네. 근본적인 원인인 뭐 프라그나 세균을 네. 그 약물이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솔질이나 또는 의사들이 병원에서 긁어내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잇몸 질환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네. 큰 개선을 이룰 수는 어렵죠. 아, 이루긴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네. 이미 안 좋아진 이 잇몸이 네. 영양제로 좋아질 수는 없다. 맞습니다. 네, 그거군요. 그럼 사실은 그러면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방하는 데는 네. 영양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도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약을 찾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네. 건강할 때 그 약을 찾지는 않고요. 뭔가 문제가 생긴 다음에 네. 그 약으로 자꾸 뭘 증상을 억누르고 감추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문제가 나중에 더 커져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어서 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그 진료하실 때 네. 이제 잇몸 영양제, 잇몸에 특화된 영양제 말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그래도 도움이 되는 네. 뭐 추천하신 영양제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있습니다. 권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흔히 시판되는 잇몸 영양제보다 네. 훨씬 더 가성비가 유리할 거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예, 예. 예,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비타민 D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아, 네. 네. 저희도 치과 쪽에서도 비타민 D를 잇몸 뼈를 네. 재생하고 네. 유지시키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로 아, 간주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하시는 분들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아마 CT로 네. 임플란트 할 때 주변 뼈에 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임플란트 수술을 하다 보면 의사가 이렇게 드릴링을 해보면 네. 뼈에 네. 이렇게 연장을 대보면 뼈가 이렇게 좀 단단한지 무른지 좀 감이 와요. 아, 그래서 임플란트를 신고 나서 네.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볼륨은 그러니까 뼈의 양은 충분한 것 같은데 네. 골질이 좀 무르고 네. 좋지 않다라는 의사의 생각이 들면 저는 주로 권하는 편이에요. 검사를 한번 해보시자. 검사를 해보면 낮아요. 예, 여지없이 예, 아주 낮은 수치를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분들께는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고 비타민 D를 좀 섭취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도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피를 많이 빼는 건 아니고 네. 혈당 측정할 때 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피를 내갖고 혈중에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간단한 검사 키트가 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준치 내에 이렇게 부합하는 비타민 D가 아니면 네. 뭐 주사제나 영양제를 좀 권해서 좀 건강하게 비타민 D를 좀 섭취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환자분들께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잇몸이 밑에 이제 잇몸 뼈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뼈 건강에 비타민 D가 중요하니까 필수라고 해서 얘기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잇몸하고도 연결되는군요. 비타민 네. D가
저희가.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잇몸에 또 도움이 되는 영양 보조제 또 어떤 것 네. 권해 주시나요? 네, 네. 또 권할 만한 것은 이번에는 영양제라기보다는 네. 유산균을 유산균. 네. 권하고 싶습니다. 네. 구강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네. 네. 유익균도 있고 네. 유해균도 있고 네. 중간에 이도저도 아닌 그런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네. 이게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하면 네. 큰 질환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특히 치주질환이 심한 분들에게서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때 유산균을 투입을 하면 정확히 말하면 유익균과 유익균이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양물질을 같이 투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해한 균이 점점 퍼센테이지가 낮아지고 유익균이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도록 구강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유산균을 먹으면 장에서 네. 작용하는 것처럼 입안에서 네. 작용할 수 있게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먹는 게 아니라 도포하는 건가요? 물론 입으로 먹는 건 맞는데 네. 목적은 도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장내 미생물은 뱃속으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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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입안에 오래 머무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환자분 입안을 깨끗하게 먼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미생물들을 입안에 도포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 좀 특이한데요, 구강유산균. 네. 특별히 또 어떤 환자들한테 권해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구강유산균이 그 회사에서 권장하기로는 뭐 충치에 이렇게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충치를 일으키는 미생물들도 해로운 균이지만 네. 저희가 더욱 집중하는 것은 노인분들, 아.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을 억제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큽니다. 네. 더해서 아쉽게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타액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구강건조증이 네.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아. 이 유용한 미생물들을 넣었을 때 그런 폐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아. 보호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자분이 오시면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예방치과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일단 미생물 검사를 좀 먼저 해요. 네. 검사를 좀 먼저 해서 너무 입안에 있는 미생물 지금 구성 분포가 유해균이 너무 많다. 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유산균 처방을 해서 액상으로 이렇게 도포를 해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시중에서도 네. 꼭 액상 형태가 아니더라도 네. 타블렛 형태라든지 네. 또 가루 형태라든지 네. 이렇게 캔디처럼 나오는 것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병원에서 또 도포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네,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특정 미생물이 좀 특이한 미생물이 특허받은 미생물이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비타민 D 말씀해 주셨고 네. 두 번째 구강유산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권장할 만한 게 네. 이제 끝으로 자일리톨입니다. 아, 네, 자일리톨 역시 많이들 아시죠. 네, 네. 워낙 유명하고요. 네. 충치를 일으키는 균이 S 뮤탄스라고 하는 균인데요. 네. 이 친구들이 입안에 있는 당분 포도당이든 과당이든 이런 당분을 소화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산입니다. 산. 그 산이 치아를 녹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충치의 시작인데 네. 이 자일리톨은 충치를 일으키는 그 세균인 네. S 뮤탄스균이 네. 아주 좋아해요. 그래요? 네, 잘 먹는데 산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요? 그래서 특이하게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 충치균을 굶겨 죽인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다만 이제 자일리톨의 순도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도가 문제가 돼서 기왕이면 여러 감미료나 네. 설탕이 안 들어가고 자일리톨 순수 함량이 좀 많은 거, 높은 거, 최소 50% 이상 네. 그리고 좀 과당 같은 게 안 들어있는 네. 좀 감미료 같은 게 적게 들어있으면 더 좋겠죠. 네. 병원에서도 그걸 또 쓰고 계신 거죠? 자일리톨을? 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가 걱정되는 네. 게 꼭 어린애들이나 청소년만 국한되지 않거든요. 먼저 말씀드린 구강건조증이 오신 노인분들에게서도 충치가 갑자기 다시 증가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께도 자일리톨을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자일리톨은 아까 구강 미생물과 비슷하게 네. 입안에 오래 머무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약을 뭐 씹어 드시거나 네. 삼켜 드시라 이렇게 권장하지 않고 네. 최대한 입안에서 오래 녹여가면서 입안에 오래 머무르도록 해달라라고 네. 교육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많은 분들한테 잇몸 건강을 잘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영양제 세 가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저희가 치과 분야에서 궁금한 질문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